종이권 도약을 위한 파주와 강등권 탈출을 위한 부산이 만나겠습니다. 2024 K3 리그 23라운드 파주시민축구단과 부산교통공사축구단의 경기 파주스타디움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조원선입니다. 오늘 1인 중계로 여러분들과 90분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교통공사의 선발 라인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홍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현현수 골키퍼, 우태민, 박현준, 권진영, 이성걸, 박재영, 이재슨, 권기찬, 조건규, 강영웅, 황은섭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본석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민성 골키퍼, 웰링턴, 김승찬, 박현우, 배진우, 오상준, 이재호, 예병원, 정호영, 문영진, 루카스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주황색 유니폼이 파주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이 부산교통공사입니다. 파주시민축 K3 리그에서 유명한 서포터즈 그룹을 가지고 있는 양팀의 맞대결이 있기 때문에 응원전도 치열할 것 같고요. 머리를 끊어냈습니다. 앞쪽에서 한 차례 루카스에게 기회가 나올 뻔했었는데 한 차례 저지를 당했었고요. 한 번에 앞쪽으로 보내줬었던 박현우, 루카스가 침투를 하고 있었고 한 번에 이재승이 처리를 하지 못했었고요. 그렇지만 빠르게 우태민이 다가가면서 처리를 잘 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루카스 선수가 충돌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 올라가면서 패스를 넣어주고 다시 뒤로 보내줬습니다. 김승찬이 오른쪽으로, 문영진 오른발 크로스, 얼리 크로스 시도, 머리에 닿지 못했고요. 반대편에서 다시 한번 올려줬습니다만 현현수가 잡아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크로스가 한 차례 올라왔었는데 이재호 선수 머리에 닿지 못했어요. 오른발로 뛰어서 보내줬었고 이게 머리에 닿았더라면 골키퍼 앞에서의 날카로운 슈팅이 될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파주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는 찬스가 한 차례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손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킥이 선언되면서 빠르게 프리킥, 오른발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잡아놓고 슈팅까지 연결은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반칙이 선언됐어요. 파주시민축구단이 페널티박스 안쪽에서의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자신의 진영, 수비 진영에서 반칙을 얻어냈고요. 그리고 조건규 선수가 박현우 선수와의 경합 과정에서 뒤에서 약간 잡아당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파주 화이팅 가자 연승으로 올려줬습니다. 헤더!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이재호의 헤더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한 차례 깊게 보내봤었고 이재호가 높게 뛰면서 머리에 맞추는 데까지는 성공했었습니다만 정확한 임팩트 있는 헤더는 하지 못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좀 벗어났어요. 그래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 찍어 찾은 볼, 헤더 앞쪽으로 전달이 됐고 왼발로 잡고 끊어냈습니다. 오늘 웰링턴 선수가 공격에서 한 차례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장면에서 끊기고 말았습니다. 정호영이 보내줬고 오상준 머리 맞고 오른발로 잘 잡아내고 왼발로 툭 치면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수비의 집중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웰링턴 선수가 마지막입니다. 예병원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헤더! 골! 파주시민축구단 이렇게 득점을 웰링턴이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0! 오늘 첫 선발 출전에서 득점까지 보여주고 있는 웰링턴. 지난 경기는 교체 출전을 해서 한 개의 어시스트, 오늘은 선발 출전에서 리그 1호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전만 했다고 하면 공격 포인트,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웰링턴입니다. 정말 탄력이 좋았었고요. 점프를 하면서 헤더까지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리그 마수거리 득점. 예병원의 코너킥 점프를 하면서 이마에 정확하게 맞췄었던 웰링턴이었습니다. 오늘 웰링턴 선수의 선발의 이유는 이 장면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리머니까지 신나게 달려가면서 동료 선수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었고요. 본인의 특유의 세리머니인가요? 손가락을 펼치고 있었고 한 차례 환호를 지르는 모습까지. 루카스가 볼을 잡고 있고요. 오른쪽에서 치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뺏어냈었던 부산교통공사, 밀어준 패스, 태클 피해냈고요. 왼발 컷백 끊어냈고 가운데로 전대, 공 잡고 빙글 돌면서 오른발 슈팅! 오른쪽으로! 정말 조건규 선수가 잘 잡고 오른발 터닝슛을 보여줬었는데 이 슈팅이 오른쪽으로 나갔습니다. 왼쪽에서 이성골이 태클을 피해냈고 안쪽으로 컷백,
끊어낸 볼을 다시 조근규 쪽으로 보내줬었던 이재세. 돌면서 오른발로 마무리해봤었던 조근규였습니다. 아, 그렇지만 조근규 선수의 이 슈팅을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가 현재 8위 울산과 승점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승리한다면 8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파주시민축구단. 자, 이렇게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스코어 파주시민축구단이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을 상대로 1대0으로 앞선 상태로 종료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부산교통공사의 소주 드링커스도 어린 콜리더가 있습니다. 자,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진영파크에서 화면 왼쪽에 부산교통공사, 화면 오른쪽에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홍석과 박현준이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헤더!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기습적으로 빠르게 올려봤었던 파주시민축구단의 예병원 선수였습니다. 예병원이 기습적으로 올려봤었고 웰링턴 선수 앞에 있었던 선수의 머리에 맞은 것으로 보이네요. 웰링턴이 배진우가 밀어준 패스 들어가면서 골 받아넣고 한번 접고 들어간 움직임 오른발 슈팅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비수 맞고 골키퍼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정호영이 마무리 슈팅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어요. 들어가는 움직임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슈팅 마무리를 하지 못했었던 정호영. 잘 접어냈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한 번 더 치고 슈팅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길게 드리블을 했던 것 같아요. 정호영 선수는 조금 아쉬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팬의 모습인 것으로 보이고요. 오른발로 붙여줬습니다. 직접 슈팅이 되면서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박민성 골키퍼가 잘 잡아냈었고요. 강하게 슈팅을 때려봤었던 이재승 바운드가 튀면서 박민선이 잡아냈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짧은 패스를 통해서 압박을 견뎌내고 있고요. 한 번에 스루 패스! 이 패스는 끊겼습니다. 자, 한 번에 앞쪽으로 찔러주는 스루 패스를 선택을 했었는데 이 패스가 루카스가 잘 보고 따라갔었습니다만 골키퍼가 먼저 판단해서 나왔습니다. 현현수 골키퍼의 좋은 판단이 한 차례 뒤로 줬고 앞쪽으로 보내줬습니다. 가슴 트래핑 이후에 오른쪽 루카스에게 루카스 볼을 받고 컵에 오른발 슈팅 막혔어요. 아, 슈팅까지 좋았었던 이재호였는데 현현수의 멋진 선방이 나왔습니다. 슈퍼세이브가 나왔었던 부산교통공사 컵백 이후에 빠르게 원터치 슈팅을 가져갔었던 이재호였는데 그렇지만 현현수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특히 웰링턴을 견제를 해야 합니다. 높게 올려줬습니다. 헤더 그대로 크로스바 위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웰링턴도 견제를 해야지만 오상준도 견제를 해야 돼요.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오상준도 있기 때문에 오상준의 헤더도 견제를 해야 되는 부산교통공사. 헤더까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크로스바 위 오른발로 붙여줬습니다. 그대로 슈팅이 됐었고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조공규가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이재승의 오른발 프리킥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조공규 발에는 닿지 못했었고요. 바운드가 되면서 공은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박현준 밀어준 패스 정확하게 패스가 연결이 됐고 오른쪽에서 올려줬습니다. 자, 그대로 반대편으로 흘러갔었고요. 공은 골라인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오른쪽으로 밀어준 패스까지 좋았었고 마지막에 황은석의 크로스까지 있었습니다. 황은석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잘 찔러줬었고 황은석이 바로 크로스를 올려봤지만 정확한 크로스는 되지 못했어요. 조금 더 뒤쪽으로 가는 크로스가 됐어야 됐었는데 어느 팀 배진우가 이길까? 양팀 다 이제 배진우가 있기 때문에 배진우 대 배진우의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부산교통공사는 11번을 달고 있는 배진우가 있고요. 그리고 파주시민축구단은 66번을 달고 있는 배진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컵백 슈팅! 골! 부산교통공사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 배진우의 득점! 교체 투입된 배진우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배진우 선수는 올해 3번의 선발 16번의 교체가 있었는데 득점은 없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마수거리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타이밍의 득점을 보여줬었던 배진우예요.
어느 팀 베즈누가 이길까라고 했었는데 부산교통공사의 베즈누 선수가 일단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른쪽에서 잘 버텨냈었던 조건규 컷백이 너무나 좋았었고 베즈누의 이 위치 선정 또한 완벽했습니다. 이렇게 1대1 승부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남은 시간은 25분. 퍼스트터치 이후에 오른쪽 다시 박현준, 권기찬 선수가 볼을 받고 있습니다. 오른쪽 밀어줬고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헤더! 그리고 바깥쪽으로 걷어내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대. 부산교통공사의 조건규가 몸을 날리는 헤더를 시도해봤습니다. 짧게 주고 오른쪽에서 황은석의 크로스, 낮은 크로스가 있었기 때문에 조건규가 들어가면서 헤더를 시도해봤었는데 오른쪽에서의 코너킥, 왼발을 올려줬습니다. 오른발 슈팅! 왼쪽은 나갔습니다. 슈팅까지 시도해봤습니다만 살짝 벗어났었고요. 올려줬었고 오른발로 한 차례 슈팅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왼쪽으로 살짝 벗어났었던 권진영의 슈팅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슈팅이 길었지만 그대로 볼을 소유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 짧게 밀어줬었고 다시 돌려봤습니다. 오른쪽 사이패스 공간에 나서 슈팅! 위쪽을 떴습니다. 신원철에게 기회가 왔지만 신원철의 슈팅은 위쪽으로 뜨고 말았습니다. 오른쪽에서 좋은 패스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날카로운 컷백 한 차례, 완전히 열린 찬스에서의 신원철의 슈팅은 위쪽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아쉬워하고 있었던 신원철이 있었습니다. 잘 버텨내면서 잘 돌아섰습니다. 왼쪽으로 공을 받고 꺾어졌고 슈팅!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공을 잡아냈어요. 크로스바 맞고 나왔었던 이 슈팅, 크로스바 맞고 라인을 맞고 나왔다는 판정, 주심과 부심은 득점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현수가 조금의 부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조상범이 잘 꺾어줬었고 완전히 열린 찬스에서의 오른발 슈팅, 이 오른발 슈팅이 크로스바 맞고 이제 튀어나오는 장면이 있었고요. 주심과 부심은 선을 맞고 나왔다는 판정이었고요. 잘 꺾어준 이 패스, 왼발 슈팅, 크로스바 맞고 약간 이제 선에 맞물려 있으면 득점이 선언이 되지 않는데 선에 조금만 걸쳐있어도 득점이 선언되지 않습니다. 그 두 명의 팬의 응원 소리도 아마 부산교통공사 선수들에게 들릴 겁니다.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렸고 슈팅! 골! 부산교통공사 결국에는 역전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2대! 와, 정말 대단한 슈팅을 기록했었던 박재영! 흘러나온 볼에 대해서 레이저 같은 슈팅 한 방, 이렇게 역전을 기록하면서 1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정말 부산교통공사의 후반전 무섭습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에 집중력, 여기서 흘러나온 볼에 대해서 오른발 슈팅, 그리고 이거지 라는 댓글까지, 정말 팬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슈팅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고요. 레이저 같은 슈팅, 막을 수 없는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됐어요. 네, 정말 지금 후반전 추가 시간에 득점을 했기 때문에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이제는 2분가량만 지키면 되거든요.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상준 앞쪽을 밀어줬고 웰링턴 공을 잡고 박스 안쪽에서 왼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를 뚫고 가려는 웰링턴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수비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끊겼었고요. 공을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이 치열했던 전후반 90분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경기는 부산교통공사가 파주시민축구단을 상대로 2대1로 역전승을 기록하면서 종료가 됐습니다.